안녕하세요. 현재 카페 데이팅스를 운영하고 있는 윤석진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했었는데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매일 가는 카페를 갔는데 평소에는 이제 보지 못했던 커피를 추출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에 매료되어서 그래서 이제 카페를 시작하게 됐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골목구멍 상권이 너무 이뻐요. 이런 지역을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력에 빠져갖고 여기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카페를 오픈하기 전에 이제 카페는 좀 아늑해야 된다는 느낌도 있었고 꿈꿔왔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카페 인테리어를 조금 앤틱한 느낌으로 하게 됐습니다. 카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메리카노가 제일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한 커피 위에 생크림을 올려서 따뜻하게 마시는 카페 비엔나 시그니처 메뉴로 선정했습니다. 그냥 역사와 전통이 있는 카페 그런 컨셉으로 좀 하고 싶었거든요. 유튜브가 됐던 게 카페 마고 프랑스에 있는 카페인데 헤밍웨이가 이제 거기 와서 글을 썼던 그런 장소가 이제 카페 마고거든요. 역사와 전통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이제 장인 내리는 커피 그런 카페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